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9월 26일, 9월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월요일 아침 증시 셔터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과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좀 힘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방송하셔야 돼요. 숙명이죠. 숙명입니다. 예. 두 명뿐이 없으니까 한 명이 사라지면 예. 한 명이 다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주말 동안 푹 쉬고 왔어요. 체력 비축 많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는데 예. 푹 쉬고 왔습니다. 예. 에너지 비축 많이 하신 네. 걸로 믿고, 그러면 좀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겠네요?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되게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맞아요. 시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부딪혀 봐야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조점 앞두고 있어가지고 걱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아주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은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예. 혹시나 여기서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면 뭐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깨고 나면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니까. 예.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주식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시장에서는 욕을 되게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저점 안 깬다며. 그랬는데 전저점 깨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 제가 잘못 봤습니다. 후퇴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수 있어야 대응을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응을 좀잘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차장님 그냥 빈말이 아니라 오르는 쪽에 베팅하시고 현금 남은 거 몰빵하셨다고 아, 하니까. 그 방송 보셨군요. 예, 믿고 또 시장 올라가기를 저도 함께 기원해 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를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시작하기 전에 기사부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처럼 한 주를 잘게 쪼개서 사고 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거 전에 드렸을 때, 와, 되게 아직 오래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증권사마다 소수점 거래를 할수 있는 종목도 수수료는 다 다르다고 하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최소 주문 금액도 100원부터 1000원까지 다 다양하다고 하네요. 주의할 점은 소수점 거래를 하시면 배당은 받을 수 있는데 의결권은 없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문 일정 시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라서 원하는 가격이나 시기에 거래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200만 원씩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좀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글쎄요 이게 진짜 막 소수점 아난 진짜 포트폴리오 잘 구축해야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주고 싶은데, 77만 원인데, 용돈으로 한 달에 77만 원씩 이거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저는 뭐 이런 거 활용보다는, 이럴 거면 그냥 ETF 사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ETF는, 그들이 알아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런데 뭐 내가 정말 꽂힌 종목이 너무 비싸서, 한 종목 단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20년도에 미국 주식을 꽤 많이 샀어요. 엄청 조금씩. 0.02, 1000원씩 막, 예. 5000원씩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뭐 배당도 들어오고 뭐 수익률은 지금 많이 낮아졌지만 4, 5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좀 쪼개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60만 원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46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77만 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 분할해서 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소수점 거래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문제긴 하지만 유럽 경제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게 에너지 위기나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극우 정권이 포퓰리즘에 좀 기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좀 있고, 또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가 만약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경우에는 뭐 EU나 나토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뭐 저는 이게 지금 뭐 사실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게 뭐 예전 걸로 보면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네 맘대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뭐 이탈리아가 EU에서 빠져나온다 그다음에 러시아 그러면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다할 것이냐 이제 영국도 브렉시트 할때 걱정했었던 것이 FTA 다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과 그러면 유럽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빠져나 이제 제조업이 강국인데 이탈리아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FTA 좀 체결해 줘. 그랬을 경우에 독일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내가 왜? 뭐너 이탈리아랑 손잡는다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당분간은 시장에 뭐, 뭔가 좀 변수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극우 정당이 잡을 것이다라는 게 벌써 뭐한 달, 두달 전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막 드라기 총재 뭐, 이제 사임하자마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것도 이제 큰 악재로서의 기간은 거의 다 유통기한이 다 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 잡기 전에는 무슨 얘기든 막할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밀어붙였다. 결국 이제 정권 잡고 나면 뭐 러시아가 진짜 뭐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위기로 아주 큰, 뭐, 우리가 2011년도에 겪었었던 뭐 유럽 재정 위기, 이런 걸로 번지지는 않기를 좀, 기원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유로화가 지금 0.96까지 뭐 떨어져서 지금 달러가 막 급등을 해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번 좀 봐야죠. 오늘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으니까 일요일 반응이 월요일날 유로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달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유통기한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상황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사 짧게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 전략이 전 약간 진리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그 뉴욕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손실 규모를 키우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한 후에 반등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0년 봄 증시 폭락한 후에 저가 매수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매우 낯선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고요. 향후 증시 전망도 밝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전략이 바뀔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때 영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저가 매수가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과 그때는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과는. 그때는 이제 상승 시기였고, 상승장에서는 사실 쌀 때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사면 오르고. 수익이 오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장이어서 떨어진 거 사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다른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2020년도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하락장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내 생각에는 내가 겪었던 건 이건데, 근데 이제 내가 겪었던 시절과 좀 다른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가 매수가 아니라 하락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저가 매수 전략은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수가 역시 많이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0포인트가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259포인트. 차트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좀 보죠. 코스피 차트가 전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전저점을 이탈을 해서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면, 양봉이라도 좀 나와주면 조금 더 지켜볼까? 그럴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 구간 때 매물을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싸긴 싸요. 이게 2016년, 2017년 이 초반 때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수준까지 내려왔다. 원래 수준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게 2011년 고점 수준이거든요. 2240포인트가 2011년 고점인데 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싼데?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땐 지금 뭐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상승 종목수도 86종목뿐이 없네요.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시작할 때 굉장히 낮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과는 더 공포스러웠는데 지금 상승 종목이 139종목뿐이 안 됩니다. 뭐 10종목 중에 9종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717포인트.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좀 보면 뭐 대다수 하락하고 있죠.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요일에는 그나마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것들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LNF,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일단 많이 오른 거 좀 팔고 보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성일아이텍 같은 거 막 급락을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고요. 뭐 네이처셀, 나노신소재, YG엔터 이제 몇몇 종목들 오르고 있긴 한데 추세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 조금 뭐 움직임이 괜찮고 분위기는 부진합니다. 예. 이게 시총 그 업종 흐름을 보면 화학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이게 2차전지가 속해 있는, 2차전지 소재나 뭐 태양광 이런 쪽이 좀 속해 있는 쪽이라서 그런지 하락이 좀 크고요. 하나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있었는데 2%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좀 양복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의 업종 흐름도를 보면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은, 2차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요. 운송 장비 전반적으로 안 좋고, 통신 서비스, 운송 뭐 이런 약간 방어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고 전일 금요일 미국 증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건 원 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에 1,420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와서
좀 전해드리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302억 원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개인은 팔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개인은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 개인은 매도 중인 상황이네요. 이렇게 수급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장과 함께 차장님 준비해주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 증시도 지금 전저점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1일이었죠? FOMC가 75bp 올리고 그날 장 막판에 우르르 떨어지고 목요일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금요일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3거래일 연속. 이게 사실 단순히 FOMC의 금리 결정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났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의지가 환율 금리에 반영되면서 환율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미국 채 2년물이 15년 만에 이제 4.2%까지 올라갔고 10년물은 3.8%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어요. 달러 인덱스가 113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케인즈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케인즈의 나라입니다. 케인즈가 캠브리지 영국의 캠브리지 이제 출신인데 이 케인즈의 방식을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돈을 쓰겠다. 이게 약간은 논리에 맞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재정을 조금 위축시켜서 돈을 조금 통화량을 이제 축소시켜야지. 이게 거기다 돈을 대놓고 돈을 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케인즈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조이면 경기는 더 위축된다. 그러면 소비도 안 좋아지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 경기가 또안 좋아지고 기업이 위축되고 기업이 사람도 안 뽑고 사람도 안 뽑으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데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대규모 부양 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그 방향이 이제 케인즈안들의 이제 방법인데 영국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IRA 법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IRA 법안도 지금 뭐 댐이나 다리 건설 못 하니까 인플레이션 줄이기 위해서 IRA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돈을 쓰겠다라는 게 IRA, 미국의 IRA 법안인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영국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 가치가 198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달러 인덱스가 113을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이 10원 올라서 출발해서 1420원으로 출발했거든요.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달러가 너무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트럼프 때보다 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트럼프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40bp가 올랐습니다. 2년물이. 뭐, 이 40bp라는 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영국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한 거고요. 이탈리아 10년물 금리도 9bp 이상 올랐고 독일 10년물도 5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유럽에서 상승을 했고요. 뭐 이렇게 영국에서 재정을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재정 건전성 이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친 거죠. 채권이라는 거는 나라가 담보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담보에 이자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자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유로존, 영국, 유럽의 경기 침체, 디폴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반응 아닌가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안일한 걸 수도 있고요. 영국이 망한다고? 영국이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영국이 망할지 안 망할지.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연말 전망치를 4,300에서 3,600으로 낮췄습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어제 종가가 3,693포인트였으니까 4,300은 너무 이제 과했다. 저렇게 반등할 리 없다. 근데 뭐 여기서 크게 낮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3,693포인트니까 3,600 어떻게 보면 다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3,600이니까 더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는 더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어주,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방어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대형 기술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대형 기술주들 사실 경기 침체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치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치제는 사실 경기 침체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진 않아요.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저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닌 거고. 네. 뭐 제 주변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제가 금융권에 있지만서도 네. 대부분 일반 평균 상위 한 4-5% 정도만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상위 뭐 4-5%가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그건 또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영향을 안 받을 거고 대형 기술주들도 사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 광고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재무 건전성이 워낙에 뛰어난 기술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고 방어주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니까 방어주들은 조금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다. 위기의 순간. 지수들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고 방어주 대형 기술주들이 금요일장에 조금 덜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채 2년물이 정말 이 3.5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확 부웅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뭔가 하나 빵 터지다 보니까 부르릉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채권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기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원가 측면에서는. 뒤에 그거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미국채 10년물도 장중에 3.8%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줄였어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2년물이 주간 단위로 35bp가 급등했습니다. 한 주 동안 35bp가 올랐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51bp가 됐습니다. 역전폭이 경기 침체가 그만큼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113입니다. 이것도 막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달러도
100을 돌파해서 와 이거 100을 돌파했구나 라고 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고 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떨어졌다가 어 분위기가 안 좋은데 108까지 올라갔다가 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떨어졌다가 108을 돌파하고 나니까 110, 113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렸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과 올 한 해 동안만 미국채 2년물이 1.1이었거든요. 1%대에서 4%대로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도 95포인트에서 112포인트까지 거의 20%가 오른 거죠. 20%가 오른 겁니다. 20%가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평균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안 됐죠? 뭐 2만 달러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방에 16,000 달러로 뚝 떨어진 거예요. 10개월 만에. 큰 변화,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왜냐면 그 전에 가보지 않았었던 길이에요. 이렇게 위로 뚫린 게, 최근 뭐 10년, 15년 사이에 처음이거든요. 미국채 2년물은 15년 만에,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상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유가는 80달러를 깼어요. 5.7%나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긴축하고 영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수요가 계속 늘어날까? 80달러를 깨고 내려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영국의 이제 제조업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죠? 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영국의 이제 유로존의 서비스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유로존은 예상치보다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서비스업 PMI, 9월 서비스업 PMI가 48.9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9.2였는데 예상치보다도 좀 적게 나왔어요. 50 미치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조금 더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7월에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네. 꽤 큰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왜 반등이 나왔으며 그때 금융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유가, 환율, 수급 측면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그 당시에 6월 16일 반등이 나온 건 연준 피봇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내려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 뭐 막연하다라기보다는 너무 금융시장이 요동치니까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지 않겠어? 올해까지만 올리고 내년부터는 낮출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일단 반등을 이끌었고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부터 한번 좀 보면 미국채 10년물의 6월달 고점은 6월 15일 고점은 3.5%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내려줄 거야 내려줄 거야 내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문을 걸었죠. 마음속으로 연준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2% 중반까지 100bp가 떨어졌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100bp 떨어지고 150bp가 올랐습니다. 180bp가 오른 거죠.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 당시보다 3.5에서 지금 3.68이니까 3.8 정도 25bp 정도 상승을 했죠. FOMC에서 이 기존의 6월 전망치에서 6월 전망치의 FOMC의 최종 터미널 레이트는 3.5였습니다. 네. 3.5였죠? 그러면서 100bp가 떨어졌는데 연준이 이번 FOMC 하면서 연말에
목표 금리를 4.5로 100bp를 올렸습니다. 네. 100bp가 올라간 거예요. 3.5보다 100bp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10년물이니까 3.8까지 올라간 거죠. 조금 더 가상금리를 더해서 그때 고점보다 한 30bp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전망하는 것과 보폭을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맞춘 거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어줘야 반등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는 이상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6월의 반등 구간, 6월이 이 최저점에서 이게 지수는 여기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물론 더 떨어졌지만 이 반등 구간의 유가보다 36%가 하락을 했어요. 에너지 쪽에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이게 에너지였는데 에너지 쪽에서는 부담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경기 침체 시그널. 그렇죠. 경기 침체 시그널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가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건데. 하,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결국은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날 거, 전쟁도 곧 끝날 거고. 아, 곧이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전쟁도 끝날 거고. 네. 인플레이션도 안정될 거고. 미친 듯이 뭔가가 올라갔으면 다시 떨어질 거고. 저는 그거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가가 아닌가. 우리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간 것도 봤잖아요. 예. 아,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120달러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으면 또 떨어지는 거. 그러면 아까 봤던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이 금리, 요것도 이제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은 아까 유가와 마찬가지로 그냥 쭉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가. 네, 환율. 예. 네. 요것도 지금 7.6%나 지금 6월 이후에 102포인트였는데 이게 7%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과한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게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금리와 환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줘야 그때 같은 이제 8월 같은 7, 8월 같은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예측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7, 8월에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9월 한 달 동안만 2조를 팔아제꼈습니다. 예. 이게 좀 해결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반등 구간에 필요한 게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금리와 환율은 엮여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 거고 그러면 금리가 좀 안정되어지면 환율이 안정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도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환율이 아닌가, 아니 금리가 아닌가. 이 금리를 조금은 제어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략은 사실 제가 전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미 오늘 시가에 깨버렸죠.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월말 월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대거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경기 침체야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미국 나스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점 깨는 게. 예.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야 라고 하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런 구간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깨고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저점 깨니까 한 단계 더 내려왔잖아요. 12,000에서 10,000까지 내려왔죠. 2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내려왔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더 깨고 내려가면 한 20%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그거를 가정에 두고 내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전저점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뭐 20%요 지금? 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20% 빠졌잖아요. 12,000에서 12,500에서 네. 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20%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어땠죠? 여기 14,000에서 깨고 내려가니까 12,00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20%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뭐 누가 맞추겠어요. 근데 그거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업종에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주도주가 깨지는지, 주도주가 깨지면 이제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방어주가 계속 좋으면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도 우리 시장에서는 태양광 2차전지가 뭐 계속 하락한다. 네. 그러면 이제 전저점을 좀 더 깰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방어주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주도주가 좀 밀리다 다시 올라온다. 많이 싼 것 같은데? 그리고 방어주가 올라가다가 힘을 좀 비리비리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변곡점, 추세 이탈, 그 초입, 추세 이탈의 초입인지 변곡점의 초입인지 그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구간이다. 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사실 추세를 이탈할지 변곡점이 될지는 지금 자신이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희망하기를 변곡점이어서 바닥 찍고 올라오기를 좀 희망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시장 계속 보면서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들 계속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 함께 주도주가 오르든 빠지든 체크는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20원도 넘어서서 1422.9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고 와서 바로 종목 얘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포차고요. 저희 잠깐 쉬니까요. 2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